깨워서. 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. 허경환 일병이 너무 가면서 했던 게 뭐 여기저기 아파서 허경환 일병이 무릎으로 제 허리를 이렇게 눌러줬습니다. 이렇게 풀어줬습니다. 너무 고마웠습니다. 그 풀어줄 때 그 하나하나의 그 무릎 동작들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. 빵빵빵빵빵빵 하나하나 그냥 행동 하나하나 그 전후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아 또 눈물 나네.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니까 몸이 제가 아파서 그 전날 제가 신교대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본인이 갖고 조그만 산삼을 반을 쪼개서 저를 줬습니다. 허경환 일병이. 자기 전날에 김복상 일병한테 삼 드시면 어떻습니까? 아 삼은 절대 안 맞습니다. 산삼도 안 맞습니까? 아 산삼은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. 반을 떼줬습니다. 삼이에요. 산삼. 산삼을 먹어야 수색대 돼서 버틴다고. 그래서 이제 둘이서 씹어 먹고 자기 전에 얼리 아 왔습니다. 너무 고마웠습니다. 근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전후를 느낀 상황에서 아 이렇게 약한 모습 보면 안 되는데 아 참 이런 그 참 아 참 이런 그 참 이게 아 참 이게 아유 진짜 이 그 산삼을 같이 반으로 쪼개서 나누는 그 마음.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제가 그 코를 본다고 제가 이게 잠시라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습니까? 그 코니 자는데 그냥 그대로 잘 자는구나. 예. 아이고 참 이쁘게 잔다. 의리의 기상으로 훈훈해.